확인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을 찾기. Finding people. Finding people. 어. Finding people. 오케이, find는 뭐예요? Find. 찾다. 그렇지. 오, 찾다. 그러면 무슨 시고?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고. 하다시에는 뭐를 붙일 수 있는데? ing를 붙일 수 있는데 ing를 붙이면 뭐뭐하는 종인도 될 수 있고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것이란 뜻은 뭐뭐하기 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왜냐하면 전부 다 둘 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름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찾는 것, 무엇을, people의 뜻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find people 하면 사람들을 찾던데 finding people 하면 사람들 찾는 것, 찾기. 오케이. Finding people. 오케이. 탐은 어떤 여자아이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Tom is a girl. A girl.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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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웨링. 다음은 여자아이 입고 있는 중인. Tom is looking for a girl. Tom is looking for a girl. 뭐라고요? Tom is looking for a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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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looking for는 look for로부터 왔는데요. look for의 뜻은 보다? 아닌데? 하다? 아닌데? 무엇을 찾다죠. 무엇을 찾다. 무엇 아닙니까? 처음 봐요? 아, 그거는 그 find인가요? 오케이, find는 이미 아니. 찾은 거고요. 이렇게 두리번 거리는 걸 look for에 look for. 무엇을 찾아서 두리번거리다. look for. 오케이, 그래서 look for가 무엇을 찾다고요. looking for 하면 찾는 무엇을 찾는 중인이죠. 찾는 중인. 무슨 시니까? 하다시. 오케이, 무엇을 찾는 중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름. 아, 이런 무엇을 찾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시의 이름씨가 아니고요. 어떤 시로 바뀌었죠. 하다시가 찾다가 찾는으로 바뀌었으니까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이라는 어떤 시로 바뀌었으니까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is. be 동사를 붙이면 합쳐서 is looking for 의 뜻이 뭐냐고요? 아, 뭐뭐를 찾는 중인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이면 뭐로 바뀐다 했어요? 어떤 시에 빌려 해피 뜻이 뭐예요? 행복한. 무슨 시예요? 어찌 시? 어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비 동사 붙이면 뭐로 바뀌어요? 행복하다. 무슨 시로 바뀌어요? 하다. 시? 하다 시로 바뀌죠. 그러니까 he is happy는 그런 행복하다가 된 거잖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Tom is looking for 뜻은 뭐예요? Tom은 찾는 중이다. Tom은 찾고 있는 중이다 이 뜻이죠. 찾는 중이다나 찾고 있는 중이다나 그게 그거고요. 오케이, look for는 하다시요, 찾다라는 하다시였는데 looking for로 바뀌면서 뭐뭐를 찾고 있는 중인, 뭐뭐를 찾고 있는 이란 뭐 됐으니까 뭐뭐를 찾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를 찾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찾고 있는 사람들, 어떤 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이니까 합쳐서 아니, 뭐 맨날
찾고 있는 중이다라는 무슨 시 됐다고? 하다시. 하다시로 바뀐다고요? 네. 그래서 Tom이 찾고 있는 중이다고요? 그 다음에 a girl. 여자애를 찾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a girl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소녀란 말은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러니까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누구가 영어로 뭐죠? 누구? What? Who죠? Who? Who is Tom? Looking for 하면 Tom은 누구를 찾고 있는 중이니라는 질문이 되겠죠? 네. Tom이 누구를 찾고 있는 중인지 묻고 답해보세요. Who is Tom? Looking for Tom is looking for a girl. Okay. 그래서 Tom이 누구를 찾고 있는 중인지 묻고 답해 보세요. Who is looking for? Who is Tom looking for? Who is Tom looking for? Tom is looking for a girl. Who is Tom looking for? Tom is looking for a girl. Tom is looking for a girl. 네, 그래서 탐이 찾고 있는 그녀는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인가요?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그녀는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인가요?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그러니까 what의 뜻은 무엇. 그다음에 where는 입다 아닌가요? 무슨 시였는데 하다시였는데 하다시에 ing 붙여서 무슨 뜻으로 바뀌었고 어떤 시? 있는 중이 있는 중이라는 어떤 시가 되었고 어떤 시랑 be 동사를 합쳐지니까 입고 있는 중이란데 내가 필요한 건 she is wearing 하면 그녀는 입고 있는 중이다죠. 그녀는 입고 있는 중이다. She is wearing. She is wearing. 그녀는 입고 있는 중이니? She is wearing. Is she wearing? Is she wearing? 그래서 그녀는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인가요? 묻고 싶으면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Okay. 그럼 그녀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중이에요. She is wearing a pink dress. She is wearing a pink dress. She is wearing a pink dress. Okay, 그래서 wearing의 뜻은 있는 중인. 입고 있는. 입고 있는이라는 어떤 시죠? 네.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자아이. 어떤 여자아이 입고 있는 여자아이. 어떤 시하고 뭐하고 같이 쓰니까? 비다. 대합쳐서 뭐가 됐다? 입고 있는 중이다. 비다. 오케이 그래서 어 핑크 드레스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is she wearing? 그렇죠. What is she wearing? She is wearing a pink dress. 됐습니까? She is wearing a pink dress.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인지 묻고 답해볼까요? What is she wearing? She is wearing a pink dress. Very good. She is wearing a pink dress. 그래서 그녀는 안경도 쓰고 있는 중이에요. She is wearing glasses. She is wearing glasses. She is wearing glasses. Glasses는 여럿의 형태로 항상 쓰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를 쓰면 안 됩니다. 앞에 네. She is wearing glasses. 안경을 끼고 있는 중입니다. She okay. 그래서 뭐? She is wearing glasses. 그럼 glasses라는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부를래? What is she wearing? 그렇죠. What is she wearing? Okay. She is wearing glasses. Okay. 그 다음에 너는 그녀를 찾을 수 있겠니? She 너는 뭐 할 수 있겠니? Find. 이게 뭐예요? No, you. 이거는 find죠. 발견한다. 그러면 너는 뭐뭐 할 수 있겠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Can you find him? Him은 어떤 남자 한 명에 대한 얘기고 어떤 her. 여자 한 명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너는 그녀를 찾을 수 있겠니? Can you find her? Can you find her? 오케이 그래서 find의 뜻은 찾다
찾다, 발견하다. 캔의 뜻은 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인데 이렇게 can you 뒤에 무슨 시 오면? 하다시. Can you 뒤에 하다시가 오면 너는 뭐뭐 할 수 있니? 수영하다가 뭐야? 수영하다, swimming. Swimming이 수영하다예요? 아, ing가 아. 붙었는데 swim. 아. 수영하다. Swim. Swim. 너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Can you swim? 달리다. Run. Run. 너 달릴 수 있니? Can you run? Run. 점프하다, 점프죠. 너 점프할 수 있니? Can you jump? Can you jump? Can you jump high? 너 높게 점프할 수 있니? Can you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 수 있니? 상대방의 능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Can you find her? 오케이, 계속해서 할머니께서 그녀의 아들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어, the old woman finding one. 네, 찾 find는 어 찾았다고요. 아, 두리번 두리번 거리는 거 있죠. Looking for a son, a girl son. 네, 그녀를도 헐지만 그녀의도 뭐예요? Her. Her죠. 그래서 그녀의 아들. Her son. Her son.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정리해서. The old woman looking for a her son. Her son. 네, 어는 쓰지 않습니다. 어는.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뭐라고요? The old woman looking for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Her son.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The old woman. 한번 길어봤자 she고요. 그 다음에 she는 그녀는인데 여기서 필요한 건 그녀의니까 her. her는 그녀의도 되고 그녀를도 됩니다. 네. Okay.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Okay. 그럼 아들이 남자 한 명이니까 뭐로 바꿨을 수 있어 앞으로? 남자. he로 바꿔 쓸 수 있죠. 더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알아봤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무엇을, 그러니까 할머니의 아들이죠 지금. 할머니의 아들, 그는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이니? What is he wearing? What is he wearing? What is he wearing? 오케이. 그랬더니? He is wearing a shirt and pants. Pants. A shirt고요. Pants는 항상 여러 형태로 쓰기 때문에 all을 쓰지 않습니다. He is wearing a shirt and pants. He's wearing a shirt and pants. 그는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는 중이에요. He is wearing a shirt and pants. Okay. 그래서 a shirt and pants랑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요? What is he wearing? What is he wearing? 그래서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인지 묻고 답해볼까요? What is he wearing? He is wearing a shirt and pants. Okay. He is wearing a shirt and pants. Okay. 그다음에 그는 야구 모자를 착용 야구 모자를 쓰고 있어요. He is wearing a cap. He is wearing a cap. He is wearing a cap. Okay. 그래서 너 그를 찾을 수 있겠니? Can you find him? Can you find him? Okay, 그럼 그를 찾을 수 있겠니? Can you find him? Can you find him? Can you 뒤에 하다시가 있죠. ing가 아니고요. Can you find him? 안녕하세요. 그 소녀는 엄마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The girl looking for his mom. The girl is looking for her mom. The girl is looking for her mom. The girl looking for her mom. 오케이. 계속해서 지금 얘를 안 빠뜨리고 있죠. 그래서 뭐? The girl looking for. The girl is looking for her mom. Is를 왜 써야 되죠? Is가 없으면 왜 안 되죠?
여기에 is가 있어야 되는 이유. 루킹 포가 찾고 있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라니까? 네. 어떤 찾고 있는, 내가 필요한 건 찾고 있는이 필요해, 찾고 있다가 필요해. 찾고 있다요. 어떤을 뭐 만들어줘야 돼? 어떤을 하다시 만들어주려면 필요한 게 뭐라고? 비동사라고. 비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는데? Am is are. Am is are가 있는데 여기에 the girl은 한번 길어봤자 she니까 she am이야, she are야, she is야. She is야. 그래서 여기 is를 자꾸 빼먹고 있죠? 네. 오케이. 오케이. 빨리 한. 한번 얘기할게요. 소년은 그래서 이 문장이 뭐였더라? The girl is looking for her mom. The girl is looking for her mom. The girl is looking for her mom.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무엇을 찾고 엄마 이제 그녀 여자아이의 엄마죠. 그녀의 엄마. 엄마가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이니? Girl is... 네.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오케이. 그래서 뭘 입고 있나요?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Okay, 여기까지 보고 시험 치고 갈겁니다. 말하기가 조금 더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